저는 1678년 베니스에서 태어난 음악 천재 안토니오 비발디의 삶과 작품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바이올린의 소질을 보였고 어린 나이에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4대 서품을 받았지만 음악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비발디는 피에타 성당의 음악 감독이 되어 여성 오케스트라를 위한 방대한 양의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비발디는 여성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음악을 작곡하는 능력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비발디의 삶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피에타 고아원에서 일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고아원은 유럽에서 가장 명망 있는 음악 학교 중 하나였습니다. 비발디는 학교 오케스트라를 위한 음악을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소녀들에게 연주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비발디는 각 음악가의 고유한 능력에 맞게 작곡하여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시기에 비발디는 사계를 비롯한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들을 작곡했습니다.